앵커가 써니입니다. 맥스 하네스가 맞는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샀는데 너무 꽉 껴서 반환을 했거든요. 맥스 이것도 풀렸다. 오늘도 맥스에게 맞는 제품이 없으면은 그냥 칼라만 사려고 합니다. 칼라도 적당한 크기가 없어요. 맥스에게 맞는 게. 빨간색이라도 해야죠. 맞으면. 맥스가 중형과 대형 사이 크기가 필요한데 그런 사이즈가 좀 귀합니다. 아까 칼라가 조금 헐렁해서 잡아당겨서 빠졌습니다. 오픈해놓은 트리트 상자에서 돼지기를 하나 덥석 물고 그리고 도망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먹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좀 크죠 이것도? 조금 넉넉하면 잘 벗겨지기 때문에 조금 약간 더 줄여서 잘 맞췄습니다. 점잖은 개 손님이 왔습니다. 이 샵의 주종목은 생식 사료입니다. similar. 생식은 그 고장에서 나는 제품을 먹이라고 합니다. 생식을 먹인다면 이곳에서 나는 것을 먹여야겠죠. 사슴뿔은 딱딱해서 오랫동안 먹습니다. 이 볼리스틱도 이빨에 굉장히 좋은데 어떤 것은 너무 빨리 먹습니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개껌이 캐나다에서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까봐 환율을 봤어요. 1달러가 오늘 915원입니다. 상어 스킨 껌이 어쩐지 질길 것 같았어요. 기대와 다르게 과자처럼 금방 부스러져서 이빨 청소 효과는 없었습니다. 맥스 밥을 만들 때 주로 세 가지 고기와 생선을 씁니다. 소, 닭고기, 칠면조고기. 그리고 생선은 주로 연어를 쓰는데 부족한 게 내장들이에요. 그래서 맥스는 주로 내장으로 된 간식을 먹입니다. 이 샵에서 하니스는 못 샀고요. 결국은 순놈이지만 빨간 목걸이를 샀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기분 좋은 일 많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